어디서 재밌는 냄새가 나는데? 아유! 또 보게 돼서 너무너무 반가워! 이 인싸 쇼미는 오늘도 꿀잼을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다고! 오늘은 코엑스에서 꿀잼 박람회가 개최됐다는데 이거 완전 럭키룩이잖아! OMG! 나랑 같이 가보자! 고고! 코엑스의 K-MAX가 새롭게 찾아왔어! 대한민국의 전통 의학인 한의학이 세계를 아우르는 통합의학이 될 수 있도록 K-MAX는 K-의학 산업계 간의 협력과 회복의 장을 마련했지. 안으로 들어가 볼까? 쇼미 출동! 우와! 이렇게 다양한 한의학 부스가 있다니 너무 흥미로워서 눈을 뗄 수가 없어! 저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 안녕하세요. 어떤 부스를 운영하고 계신가요? 아, 저희는 한의의 진단 기본이 되는 맥진이라는 3차원 맥영상 검사기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차원 맥영상 검사라는 의료 행위를 개발한 데요메디라는 회사고요. 장비를 직접 측정을 하고 계시고 원장님들이 궁금한 점을 물어보면서 어떤 걸 검사하는지 어떤 정보가 나오는지 보시고 계십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부스는 어디 있을까? 오!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볼까? 어떤 부스를 운영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는 알피니언 메디카 시스템으로 국내 초음파 장비 제조 그리고 판매 연구까지 모두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혹시 키오미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을까요? 키오미가 초음파 장비는 지금 시험 안 되지만 제가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우와! 보여주세요! 복부 초음파 보여드릴게요. 양쪽에 하나씩 있는 심장이고요. 복부뿐만 아니라 근골격 쪽이나 내과, 그러니까 심장, 사이로이드, 갑상선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까지 모두 범용으로 가능한 장비입니다. 와, 너무 신기해요. 어떤 부스를 운영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난주 중랑구한의사회에서 지석영 건강축제 제1회 축제를 개최를 했고요. 그 축제를 개최했다는 거를 같이 공유하려고 이렇게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현대적인 한의사가 누가 있을까? 좀 사람들한테 또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한의사가 누가 있을까를 찾다가 지석영 선생님이 당시에 어떤 한의사로서 현대의학을 좀 발전시키고자 이렇게 도입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이 인물을 부각시키면은 좀 사람들이 한의학을 인식할 때 그런 예방의학적인 측면 그리고 좀 현대적인 측면들을 더 많이 떠올리지 않을까 싶어서 이 축제를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부스를 운영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는 이제 원래는 원해탕도로 유명한 옥천당 이제 부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자 차트 그리고 거기에서 같이 연동되는 처방까지 이어지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주제로 이제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한의학 및 통합 의학 기업들이 한의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군. 너무 멋지다. 한의학 기업들은 새로운 과학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가치 창출은 물론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한의계 시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어. 국민 보건 현안에 대해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발맞춰 한의학의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한국한 의학연구원. 이들이야말로 세계 속의 한의학을 이룰 수 있는 핵심 주자가 아닐까? 박람회에 등장한 또 다른 핵심 슈퍼스타 BTS, 봉준호, 손흥민, 그리고 키오미 레츠고! 한의계 대표주자 한국한의학연구원을 널리 알려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공과 4학년 19학번 신예주라고 하고요. 서울특별시 한의사에서 하는 미용 강의 들으러 왔습니다. 어떤 퀴즈 내용이 나올지 정말 궁금한데요. 키우미는 십장생이다. OX. 오? 오? 정답은 키오미는 장수를 상징하는 십장생 거북이야. 전문적, 체계적인 한의학 연구개발로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한의학년의 설립 목적을 형상화한 게 바로 나지. 이번에 초음파가 한의사들이 쓸 수 있게 됐다고 해서 여기 초음파 시연한다고 해서 구경하러 왔어요. 간단한 퀴즈를 준비해봤는데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네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한의학을 선도하고 있다. 5로 하겠습니다. 정답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한의학을 선도하고 있어.
한의학과 인공지능 간 융합 연구를 통해 언택트 진료를 구현했지. 한국한 의학연구원은 국민과 인류가 맞춤 의료를 제공받는 세상을 만들고자 해. 어떻게 오시게 되었나요? 저는 회사가 근처에 있어서 잠깐 출근했다가 근처에 행사하고 있길래 뭔가 싶어서 한번 방문해봤습니다. 혹시 저 키오미도 예전부터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그러면 퀴즈 타임! 한의학미 통합의학에서는 과학화 표준화를 위한 디지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오! O로 하겠습니다. 맞나요? 정답은 O! 한국한의학연구원은 과학화, 표준화를 선도하여 미래 융합의학을 주도하고 있어. 한의정보 및 한약자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했지.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합의학으로 거듭나려고 해. 마지막으로 30주년을 맞은 한의학연에게 축하 메시지 부탁해. 한국한의학연구원 30주년 화이팅! 사실 저도 올해 30살인데 그래서 한국한의학연구원 30주년 화이팅! 한국한의학연구원 30주년 화이팅! 한국한의학연구원 30주년 화이팅! 한국한의학연구원 30주년 화이팅! 누구보다 한의학 산업 육성과 국민 보건 향상에 힘쓰는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을 통해 핵심 난제도 해결할 수 있다니! 이거 완전 럭키비키잖아! 세계 최고의 전통의학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한국한의학연구원에 많은 관심 부탁해! 그럼 안녕!